일단 오늘 영상에는 광고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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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저는 요 밑으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진짜 요청이 많았던 탈색모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언니 머릿결이 왜 머리가 안 상해요? 탈색약은 뭐 쓰세요?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런 질문이 되게 되게 많았어요. 일단 저의 머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2년 전쯤에 탈색을 두 번 한 다음에 귀 질려가지고 흑발로 덮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탈색을 총 3번 하고 그 다음에 염색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요 정도 밑으로는 탈색이 5번 돼 있는 머리고 이 머리 위로는 탈색이 3번 돼 있는 머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쉬웠나요? 저는 요 밑으로는 쓰레기. 여튼 그래서 제가 머리가 한번 녹았었지만 지금 아직 붙들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가 머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단백질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진짜 탈색모라면 단백질 트리트먼트는 필수, 무조건 필수예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단백질 트리트먼트는 박준 뷰티랩. 저는 올리브영에서 이 제품을 보고 알아보다가 평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대용량이고 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무난하게 쓰고 그만큼 효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진짜 이 단백질 트리트먼트가 없을 때는 와 이거 진짜 잘라야 되나? 이거 진짜 한두 번 쓰고 머리가 어? 머리가 안 끊기네? 이래가지고 아직도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샴푸 후 린스를 안 하고 트리트먼트만 사용해요. 제가 한 2-3일에 머리를 감는데 무조건 이걸 린스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은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향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쓰는 에센스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쓰는 에센스는 짜잔! 저는 실크 테라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쇼핑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리지널도 샘플로 와요.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껴서 저는 그냥 향 좋은 오리지널을 살 거를 조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진짜 남자 스킨 향이 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부터는 이 오리지널을 구매할 예정이고 제가 썼던 어떤 그 에센스보다 머리에 도움이 많이 됐더네요. 머리가 젖었을 때 바르면 그렇게 끈적끈적거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머리 감고 나와서 바로 바르고 그 다음에 머리 마르고 살짝 조금 더 발라줍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쓰는 빗을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탱글 엔젤 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찾는데 빗이 안 보여가지고 일단 이 미니를 보여드리는데 저는 그 하얀 색깔 큰 거 있죠? 그거를 사용 중이고 이거 처음에는 아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빗에 18,000원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그 빗을 요즘에 샀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왜 18,000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 놀러가서 친구네 집 빗을 빗는데 다 끊기는 거예요 제 머리가. 그래서 아 그 빗이 좋았던 거구나 느껴가지고 여기에 이 영상에 살짝 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쓰는 드라이기를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는 영상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드라이기를 사용한답니다. 왜 뜬금없이 머리 관리에 드라이기를 꺼냈냐면 이게 드라이기가 어느 온도 이상 되면은 머리가 그때부터 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그 전까지 머리를 지켜주는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걸로 말렸을 때 머리가 좀 더 촉촉하고 약간 수분감이 있게 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정말 바쁠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하고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머릿결을 지켜주는 온도로 머리를 말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고데기는 맞아요. 유닉스 헤어. 이 고데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고데기인데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고데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고데기를 사용할 때 막 180, 200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진짜 높아야 175도, 보통 170도, 머리가 조금 상태가 안 좋은 날에는 165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상한 머리에 고데기를 너무 세게 하면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때 좀 낮은 온도로 고데기를 해주셨으면 머리가 조금 더 덜 상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제가 하는 관리를 오늘 다 가져와 봤는데
제가 염색을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머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 건강한 탈색을 합시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예쁜 염색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